네, IK 기업원의 김인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참 첫 연승 아닌가요? 네. 이번 시즌 첫 연승인데 시즌 초반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분명 존재했을 텐데 그 당시 좀 심정을 좀 듣고 싶어요. 아무래도 연패가 있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고 이제 포지션은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가 팀 분위기 반전을 이제 하자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지션 변화를 좀 피하면서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선수들이 이제 포지션을 바꾸면서 약간은 좀 속상한 부분이나 좀 서운한 부분은 좀 없었을까요? 아무래도 사이드 공격수가 센터로 가거나 뭐 센터 공격수가 사이드로 가는 거는 포지션 변경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지 뭐 서운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자, 일단 뭐 라이트 포지션을 또 계속 봐왔었고 컵대회 때도 라이트 포지션을 봐왔었는데 이번 시즌 지금 맥마운 선수가 레프트로 가고 본인 라이트로 가면서 조금 힘들거나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까? 이제 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레프트 때리고 센터도 치고 지금 라이트도 치고 있는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확실한 이제 포지션을 갖고 계속 기량을 발전하는 것보다 이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움직여주는 게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많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일단 시즌 초반에 부진을 좀 딛고 이제 연승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. 아, 2라운드에 조금 더 욕심낼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욕심낼 부분이 있다면 뭐 개인적인 것보다는 팀이 이제 1라운드 때는 좀 저조한 성적으로 2라운드에 접어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목표는 전승을 바라보면서 2라운드 전승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렇다면 이제 2라운드 IBK가 지금 몇 경기를 치러 있는데 조금 조심해야 될 팀, 좀 주의해야 될 팀이 있다면 좀 어떤 팀이 꼽을 수 있을까요? 일단 모든 팀이 똑같지만 브로킹이 높은 팀이 제일 까다롭고요. 그리고 높이도 있는데 조직력이 탄탄한 팀이 좀 많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IBK 연승을 상당히 기뻐하면서 또 앞으로의 또 활약을 기대하는 팬들이 있습니다. 팬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세요. 저희 IBK 기업은행이 저희가 이제 2라운드 접어들었는데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더 활기찬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김인희 선수 만나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가위바위보. 해요. 잠깐만요. 해드려요. 네. 아우!